자, 2회. 자, 2 곱하기 3분의 더하기 3 곱하기 1에다가 쫙 가서 12 곱하기 13분의 1이란다. 자, 1분의 1 빼기 13분의 1. 13에서 2 빼면 15. 아, 그러구나. 맞아요. 지금 다음 방이니까 다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2분의 1 빼기 13분의 1. 다음 보기 중 옳은 거 찾으란다. 기억. 시그마 K. A의 2K 마이. 시그마 A의 2K가 이러면 시그마 K는 AK가 2집이냐? 아니지, 이거 다 보고 있으면 이거 1, A3 해서 A9까지 더한 거지? 자, 얘는 A2부터 A10까지 있잖아. 자, 얘는 뭐야? A 더하니까 저 둘 더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니은 시금 I는 1부터 4까지 K는 1부터 I 이제 몇 분이 가난다? 송환이 여기 거기 보지 말고 이거 뭐야? 이하이지 그냥 이를 아, 상수니까 그죠? 뭐 하면 돼? 2 곱하기 4 곱하기 5 맞죠? 시그마 K 공식이죠? 예, 자 다음 D 곱과 더하기 AN 더하기 1이 맞죠? 자, 이거 읽을 때 K는 1부터 어디까지? 20 K 구하란다. 자, 얘는 더 A20까지 다 더하라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요쯤에서 끊겼어? 자, 그래서 이거 D급번 다시 해볼게. A는 AN 더하기 1이 N제곱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니까 얘는 A1부터 A20까지 더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A1, A2 나오죠? 맞지? 그 다음에 2 넣지 말고 3 넣으면 A3, A4죠? 3의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맞죠? 그 다음은 A5, A6 필요하니까 다시 5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1의 제곱부터 19제곱까지 홀수들의 제곱만 더하면 되니까 그지? 다시 뭐야? 다시 정체모를 수열의 합이라고. 정체모를 수열의 합.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일반항 잡으면 2k-1의 제곱이고 k를 1부터 10까지 돌려주면 되지.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4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이고 그죠? 자, k제곱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 385라 그랬지? 시그마 k 1부터 10까지 합은 55. 계산해도 되고 이거는 보통 암기가 돼 있죠. 1부터 10까지 합은 그 다음에 1이 몇 개? 10개.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 몇 번? 12번. 자, 보자. 짜란짜란짜란짜란 이렇게 있고, 요 길이가 15래. 여기다가 수선의 발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그죠?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지, 얘들아?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얘하고, 얘하고, 얘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이래. 알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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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이라고. 알겠죠? 그럼 세수가 등차 수열이니까 여기 가운데 거 A다 놓자. 알겠죠? 그럼 얘는 A-D고 여기는 A+D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럼 난 A하고 D를 구하기 위해서 식 몇 개? 두 개만 만들어내면 되겠다? 이해되는데? 되죠? 그럼 닮음 이용하면 돼. 동그라미 X 여기 동그라미 여기 X 이렇게 되는 거지? 크다란 놈하고 맞죠? 요 놈하고 지금 요 놈하고 다 닮았지? 이해 돼요? 안 돼요? 이해해요? 알겠죠? 자, 혹시 근데 이거 중학교 때 요런 거 좀 알아두면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중학교 때 했던 것 중에 저 닮음 이용해도 되는데,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어? 자, 여기 수직이고, 여기 수직이야. 여기 A, B, 여기 C, 여기 X, 여기 Y, 여기 H일 때,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전체죠. A 제곱은 X 곱하기 C. 그 다음에 두 번째, B 제곱은 Y 곱하기 전체죠. 다 닮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결과가. H 제곱은 XY. H 제곱은 XY. 알겠니? 이해 되죠? 그리고 크다란 거에서 피타고라스 쓸수 있겠지? 예. 자, 그래서 이거야. 이거 제곱은. 뭐 이거 해도 되겠다. 15의 제곱은. 15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전체지? A 곱하기 2A-D. 인정? 그 다음에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써도 되고. A 더하기 D의 제곱은, A 더하기 D의 제곱은 A-D의, A-D의 2A-D. 알겠니? 이거 연립하면 나와요. 알겠죠? 피타고라스 써도 나와. 알겠지? 시간 나는. 이해 됐어요? 이거 외워. 시. 자주 나오니까 등비수열에서. 나중에도 써먹어야 돼. 혹시 기하하는 사람들.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전체,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전체,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알겠지? 저렇게 그림으로 외우세요. 그림으로. 자, 됐고. 그 다음에 13번. 자, 이렇게 사각형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4등분했고, 요 면적이래.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4등분했고, 이 면적. 다시 여기서 4등분하고, 이 면적이죠? 이해 되는데. 알겠죠? 저게 등비수열 도형의 활용인 건데, 등비수열 도형의 활용. 알겠지? 이거 할 때는 뭐만 잡아내면 돼요? 공비만 잡아내면 돼. 이 공비를 잡기 위해선 닮음비만 찾아내면 돼. 뭘 찾아내라고? 닮음비만 찾아내면 돼. 닮음비를 찾을 때는 원하는 도형을 직접 관찰해서 닮음비를 찾을 수도 있어. 이렇게. 알겠죠? 원하는 도형, 닮음비를 찾을 때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도형을 직접 관찰해서도 찾을 수가 있어. 알겠지? 자, 그런데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 요구하는 도형을 품고 있는 도형, 알겠죠? 품고 있는 도형을 관찰해서 찾아낼 수도 있어. 요구하는 도형을 품고 있는 도형. 이 새끼를 품고 있는 도형은 이 새끼예요. 맞아, 안 맞아? 맞지? 그 다음에 이 새끼를 품고 있는 도형은 요 새끼예요. 이렇게 닮음을 찾아도 괜찮아. 알겠어요? 이해되지? 돼요? 그렇게 관찰해도 괜찮다고. 알겠죠? 그래서 보면 몇대 몇이야? 닮음비가? 1대 2분의 1이죠. 닮음비가 몇대 몇이라고? 1대 2분의 1이에요. 인정이 안 해. 그럼 면적비는 1대 4분의 1이죠. 이해돼? 이게 공비야. 알겠어? 이 면적에다가 4분의 1 곱하면 이 면적이야. 알겠어? 다시 이 면적에다가 4분의 1 곱하면 이 면적. 이해하지? 그죠? 중학교 닮음 배웠을 테니까. 이해되죠? 저 새끼 한 변의 길이가 얼마래요? 4래요. 지금 이 도형 넓이를 다 더해 나갔을 때, 알겠죠? 24분의 127보다 커진대. 알겠어? 그러니까 첫 번째 도형의 면적이 A1이고, 두 번째 도형의 면적이 A2에서 AM까지 이렇게 더했더니, 이 면적이 24분의 127보다 뭐였대요? 커진대. 요 새끼 찾아내래. 최초로 커진대. 이해돼야 돼. 최초로 커질 때이 새끼 찾아내래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비수열의 합이죠? 공비도 찾아냈지, 내가? 1-4분의 1분의 초항이 이 면적이죠? 2는 4예요. 맞죠? 4에 1-4분의 1의 몇 승? 항수 m계죠? 이해돼, 안 돼? 24분의 127. 이해돼? 되죠? 이거 하게 되면 4분의 1의 m승 구할 수 있어, 없어? 4분의 1의 m승 내가 해볼게. 알겠죠? 자, 이 새끼 얼마? 4분의 3이야? 4분의 3. 4분의 3 하면 3분의 16인가? 이해돼?
이게 4분의 3이잖아. 계산하면. 맞아, 안 맞아? 그럼 3분의 16이죠? 그럼 1-4분의 1의 m이 24분의 127에다가 3분의 16이니까 16분의 3 이래 되나요? 맞냐, 안 맞냐? 그럼 38 이래 되네? 그럼 128이죠? 그죠? 그러면 4분의 1의 m이 맞아? 4분의 1의 m이 128분의 1 이래 되는 거지? 이거를 만족해야 돼. 이해되죠? 그럼 둘 다 뒤집으세요. 다시 뒤집으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그럼 이때 m은 뭐가 돼? m은 뭐가 돼요? 3승이 64 아니야? 4의 3승이 64에다가 4 곱하면 128 커지죠? 그죠? 그래서 m이 딱 4가 되겠네. 최초로. 이해되는데 m이 최초로 4예요. 그래서 뭐 구하라는 거야? a4 구하라잖아. a4 네 번째. 첫 번째 면적이 2지. 공비가 얼마라고? 4분의 1이라며. 맞아? 3승 이래버리면 되겠네. 이해되는데 첫 번째 면적이 2가 아니죠. I'm sorry. 첫 번째 면적 얼마예요? 4죠. 첫 번째 면적 4. 인정해? 첫 번째 면적 4고 공비가 4분의 1이니까 네 번째 항 구하라니까 세 번 곱하면 되죠. 이해되는데 알겠어? 요게 오늘 나눠준 프린트에 있는 내용이야. 알겠죠? 등비 도형 활용. 자, 그 다음에 15번. 자, x3승 더하기 1은 0, 허근을 오메가라 했어요. 자, 이거 기억나요? 이거 인수분해봐. x 더하기 1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지. 그 오메가는 이 새끼의 근이야.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의 한 허근이, 한 근이죠. 그냥 한 근이라 써도 돼요. 저게 지금 오메가라고. 이해 되니? 알겠죠? 네, 저게 오메가라고. 그러면 오메가 3승은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이해되는데 그럼 실제 오메가는 얼마야? 2분의 얼마? 불러. 1 플라 마이나 루트 3i고 요게 실수 부분이지.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죠? 예. 자, 그랬을 때 fn이라는 녀석을 둬서 오메가 2n승에 실수 부분을 정했대요. fn이라고. 오메가 2n승의 실수 부분을. 이해돼? 관찰해보자. F1은 오메가 제곱이네. 저 새끼의 실수 부분이죠. F2는 오메가 4승의 실수 부분이에요. F3은 오메가 6승의 실수 부분이죠. 자, F4는 누구의 실수 부분이야 그러면? F4는 오메가 8승이죠. 오메가 8승의 실수 부분이고 F5는 써? 오메가 10승의 실수 부분이고 F5는? F6은 오메가 12승의 실수 부분이에요. 인정하니? 그런데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래매. 그럼 얘는 오메가 제곱이랑 같은 거지? 자, 얘는 오메가 4승과 같은 거네? 맞아요? 오메가 6승이 1인 거니까.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면 오메가 6승이 1이지, 얘들아. 이해돼, 안 돼? 맞아? 그럼 얘는 그냥 1이네. 얘도 그냥 1이네. 이해돼요? 그럼 다시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다시 마이너스 오메가의 실수 부분이네. 자,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실수 부분.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반복된다는 거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돼요? 그럼 실수 부분들만 찾아내면 되네. 그지? 자, 오메가 제곱이네. 오메가 제곱. 요 새끼 보이죠? 여기서 오메가 제곱은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 쓸 수 있네. 맞죠? 오메가 마이너스 1. 그럼 2분의 1 플라마이나 루트 3i에다가 1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2분의 마이너스 1 플마 루트 3i인 거니까 오메가 제곱의 실수 부분은 얼마야? 이 새끼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래 되겠다.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죠? 이해되지? 자, 여기는 또 마이너스 오메가잖아.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는 또 어떻게 돼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섯 개 실수 부분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이해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랬더니 이렇게 3개 더하면 얼마예요? 0이네. 이해되는데 3개 더하면 0이잖아. 인정. 자,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999까지 FK의 3분의 1 이건데 얘가 3개씩 반복된다며 F1, F2, F3에 3개씩 이게 몇 개 있고 333개 있는 거지 3개씩 반복되니까 그 다음에 3분의 1은 999 이러면 되겠네 자 이 새끼 얼마라고? 0이라고 그러면 333 이래 되겠다 알겠지? 요거 좀 집에 가서 연습 좀 해 오메가에 관한 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6번 몇 번? 16번 방금 하지 않았나? 16번 했지? 19번 어? 16번 안 했나? 아 16번 안 했구나 자 16번 자 A1은요 2분의 1이래 그 다음에 n 더하기 1에 n 더하기 2에 an 더하기 1은 n 제곱에 an이래 알겠죠? 그걸 뭐 증명하는 거래 알겠죠? 자 요거는 필요해서 쓴 거야 선생님이 그리고 그걸 증명 뭘 증명한 것이다 라고 해놓고 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시그마 k는 내가 필요한 데만 쓸 거야 1부터 k제곱분의 1 k제곱분의 1 마이너스 m 더하기 1분의 m 더하기 a m 플러스 1이 맞아? a m 플러스 1이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m까지 k제곱분의 1에 마이너스 m 더하기 1분의 m에 더하기 가로에 a m 이렇게 돼 있네 첫 번째지 이게 자 선생님 보세요 저렇게 박스 문항 박스 문항에 대해서 니네가 알아야 되는 거 이게 박스 문항에서 알아야 되는 거 두 가지죠 등식과 부등식 알겠죠 등식과 부등식 첫 번째 등식 뭐야 n이 초기 값이죠 n이 초기 값일 때 둘 다 성립함을 보이는 거죠 n이 초기 값일 때 둘 다 성립함을 보여요 그 다음에 a가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죠 그래 놓고 n이 k 플러스 1인 상황을 뭐하라고 유도하라고 이해되는데 그죠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인 상황에서도 성립함을 보이면 증명 끝이라고 이해되는데 이해되죠 자 부등식에서도 뭐야 똑같아 일단 시작은 n이 초기일 때 n이 k일 때 가정을 하고 n이 k 플러스 1인 상황을 유도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여기서는 a가 b보다 작거나가 나와 그죠? 그럼 문제 주어진 식에 n이 k 플러스 1인 상황을 봤더니 이 상황이 필요해 알겠어? 이 상황이 필요해 여긴 이런 얘기야 여기는 k 플러스 1인 상황을 유도했더니 a가 b라는 식이 나왔어 알겠어?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한 식에다가 a는 k 플러스 1인 상황을 넣으면 a는 c라는 상황이 이렇게 나올 건데 등식일 때 요 새끼랑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고 정리를 하게 되면 등식인 경우에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런 거죠 뭐 1부터 n까지의 합이 2분의 n의 n 더하기 1이야 알겠어? 여기다가 n 더하기 1 집어넣은 상황 이해되는데 이 상황이 여기서 그대로 나온다고 이해돼? 근데 부등식은요 바로 나온다 안 나와? 부등식은 바로 안 나와 등식은 내가 증명하라는 거 있잖아 거기다가 k 플러스 1 넣은 식이랑 이 새끼랑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 이 새끼랑 맞아 안 맞아? 이 새끼랑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고 등식은 이해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부등식은 그 새끼가 절대 안 나와 항상 알겠어? 부등식은 어떤 식이냐면 이 새끼 여기에 요 모양이 살아있거나 저 모양이 살아있거나 알겠어? 살아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요 둘을 대소 비교해야 돼 B에서 C를 빼야 돼요 알겠지? 알겠어? 요렇게 빼서 대소 비교하는 거야 알겠지? 어? 살아있거나 빼서 대소 비교한다고 이 내용에다가 알겠죠?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알겠죠? 위아래 전후 관계야 그 다음은
위아래 전후관계.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거야. 알겠어요? 위아래 전후관계. 이해되지? 어? 어, 오늘 이따가 테마 수업이 수학적 견학법이니까 박스 문항 하는 거야. 그때 또 자세히 보자. 전후관계. 결국 뭐야? 이 새끼가 얘랑 같다이잖아. 이해돼 안 돼? 그식 여기 있잖아. 여기. 이 새끼로 나눠버리면 되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 올 수 있는 식은 뭐야? m 플러스 1에 m 플러스 2분의 그죠? m제곱 이래 되는 거죠. 이해되냐 안되냐?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되지? 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줄줄줄줄 써나가잖아. 맞아? 그 다음이 이렇게 써있잖아. 또 그 다음이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그죠? k제곱분의 1에다가 더하기 m 더하기 1분의 m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m 더하기 1분의 m에다가 맞아요? 더하기 m 더하기 1 m 더하기 1에 m 더하기 2에 m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되잖아. m의 m 더하기 1분의 m-1의 제곱에다가 댕댕댕 해서 여기 보이냐 지금? 2 곱하기 3에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안 맞아? 이해돼? 보여?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 놓고 그 밑에 줄에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k는 1부터 또 m까지 k제곱분의 1에 마이너스 m 더하기 1분의 m에 더하기 이렇게 써있지?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써있어. 이해돼? 자, 그래놓고 시그마 k는 1부터 또 그 밑에 k제곱분의 1에 마이너스 m 더하기 1분의 m에 더하기 m 더하기 1에 제곱분의 1에 더하기 이렇게 써있지? 빼기 다라고 빼기 이렇게 써있네. 빼기 다 여기는 더하기나.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지? 지금 나하고 다만 하면 되는데 나는 지금 이 식이 요거 다음 식이 여기야. 내가 여기다 뭘 쓰려고 비워놓은 거야. 알겠지? 바로 이거 다음 이거 나왔잖아. 그럼 얘 나와야 얘 구해. 그지? 얘는 밑에서 위로 올라올 순 없어. 알겠죠? 그러면 얘는 결국 뭐야? 이거 정리한 거야. 이거 정리한 게 요 자리에 들어가라 이거 아니야? 맞지? 이거 정리한 거 여기다 넣어라 이거잖아. 이해돼? 그러면 쓰면 되잖아 그냥. 알겠어? 쓰면 돼. 이게 지금 위에서 큰 수에서 작은 수로 내려오고 있지? 큰 수에서 작은 수로 내려오고 있으면 내가 항상 뭐라 그랬어? 써줄 때 내가 그 뭐지? 부분 분수할 때는 작은 거 앞에 쓰라 그랬지? 작은 거 앞에 쓰고 큰 거 뒤에 쓰잖아. 그치? 근데 얘는 지금 큰 거부터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요 순서를 바꿔 이 새끼를. 알겠어? 그래야 니네 잘 보인다니까? 자, m제곱에 m 더하기 2에 m 더하기 1이지? 곱하기 그 다음 게 m 더하기 1에 m 아니야?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 계속. 규칙이야. 맞아 안 맞아? 아니 얘가 이렇게 되는 건 나는 안 중요해 지금. 이해돼 안 돼? 얘가 이렇게 되는 건 사실은 요 am을 계속 이걸 갖고 내려올 수가 있거든. 그걸 니네 몰라도 된다고. 박스 문제 푸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지? 그냥 여기서 내려오고 어떻게 내려왔는지만 보면 되거든? 그 다음에 여기는 m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m-1에 여기 m-2의 제곱 아니야? 이렇게 될 거고. 자, 곱하기. 맨 끝에가 곱하기. 2 곱하기. 큰 거부터 쓰잖아, 선생님이. 3 곱하기 2분의 1에 a1이야. 똑같이 쓰자면 1의 제곱. 그 위에 거는 뭐야, 그러면? 4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 그 앞에 거는 뭔데? 5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랬더니 이렇게 죽는 거 아니야? 어떻게 죽어? 죽네? 죽겠네. 이렇게 죽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럼 여기 4의 제곱 있고 이렇게 죽겠네. 이해돼 안 돼? 여기 3의 제곱 있고 이렇게 죽을 거 아니야? 이해돼 안 돼? 됐어? 그럼 남는 거 쓴다 지금부터? 이렇게 남는 거 이제 봐봐. 이 새끼 남지 무조건. m 더하기 2에
그 다음에 이게 뭐야? m 더하기 두 개 있네? m 더하기 1의 제곱. 요렇게 두 개 남지. 이해돼야 안 돼요? 맞죠? 저 뒤에는 뭐 남니? 요렇게 요렇게 지워지면 분모는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죠? 뒷부분. 2 곱하기 1 남네? 자, 2 곱하기 a1 남잖아. a1 얼마야? 2분의 1이래. 이해돼야 안 돼? 이거야, 이거. 돼야 안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럼 쟤 구하고 나면 얘 너무 쉽지 않아, 또? 얘 왜 쉬워? 이 새끼랑 이 새끼랑 같다라는 거 아니야? 이해돼야 안 돼요? 아니 그럼 저 새끼는 다 자리는 너무나도 쉬워. 1로 넘겨. 자초로 넘겨. 그럼 m 더하기 1에 제곱분의 1에다가 저 새끼 넘어와서 빼면 되네. 이해돼? 그리고 이걸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돼야 안 돼요? 저걸 계산할 필요가 없어. 알겠지? 자, 문제에서 이 새끼를 뭐라고 써줬어? fm이라 써줬어? 알겠지? 그 다음에 이 새끼를 뭐라 써줬어? gm이라 써줬고, 그 다음에 이 새끼가 hm인 거야. 알겠죠? 이게 항상 문제가 이런 식이야. 이 m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숫자를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이 새끼를 굳이 정리해서 복잡한 문자 계산보다는 숫자 계산이 훨씬 편하지. 이해돼야 안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세요. 네. 자, 됐고. 그 다음에 19번. 이렇게 나가지? 맞아요? 자, 이게 y는 3분의 4x래. 알겠죠? 자, p1이 어디야? 이거 봐봐 선생님. p1이 여기죠? 맞아? p2가. 자, 이렇게 흘러가네. p2, p3, p4, p5, p6, p7 이렇게 흘러가. 이해돼 안 돼? 이렇게 흘러가지? 맞죠? 그러면 저런 거 나오면 뭐니? 반복 단위를 잡는 거야. 반복 단위 규칙을 찾아야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이런 점들이 x좌표가 저런 점들이 x좌표가 등차수열이지? 당연한 거지. 등차수열이죠. 이런 점들이 x좌표가 그냥 등차수열이지? 이해돼 안 돼? x좌표 보면 그죠? 그러니 내가 여기 있는 거 따로 여기 있는 거 따로 보시면 되지. 이해돼 안 돼? 이해돼요? 써봅시다. 자, 처음에 p1이죠? p2, p3, p4, p4, 그 다음에 p5, 그죠? 여기가 p4, p5, 6, 7, 8, p8, p9. 더 써볼게. p9, p10, p11, p12네. p12, p13이야. 이렇게 써있는 숫자 중에, 알겠지? 규칙을 잡아. 보이지? 이런 수 다음에 연속돼서 등장하네. 맞죠? 문제에서 37까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p36에 p37이야. 이해돼야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새끼 x좌표 얼마니 이거? 요 길이 1이잖아. 맞죠? 우리 삼각함수 배웠죠? 1 곱하기 코사인이지? 코사인이잖아. 코사인 세타 얼마야? 이게 3, 4, 5니까 5분의 3 아니야? 그죠? 이 새끼 5분의 3이야. 맞죠? 그럼 이 새끼는 2 곱하기 5분의 3이죠? 왜? 반지름 2잖아. 얘는 얼마야 그러면? 3 곱하기 5분의 3이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써나갈 수 있다고. 이해돼? 그래놓고 결국은 이거는 다 더하라 그러면 5분의 3으로 묶어놓고 1, 2 이렇게 가는데 마지막이 언제까지 가냐면 중요. 찾아내면 되지. 이해돼? 자, 내가 이걸 잡아낸 이유가 있어. 이게 4 곱하기 1이지? 이게 4 곱하기 2죠. 8이라는 게. 이 새끼가 4 곱하기 9 아니야? 이해돼 안 돼? 그럼 토탈 몇 개 있어? 18개. 토탈 19개죠. 여기 몇 개? 19개. 이해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계산할 수 있죠. 1부터 19까지 합이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새끼 잡자. 이거 뭐야? P2죠. P2
P2 다음에 P3이야. 맞아? P2, P3, P4, P5, P6, P7이죠. P6, P7. 맞아? 8, 9, 10, P10. P10, P11. 맞아요? 12, 13, P14, P15 이렇게 가서 요 밑에 P 얼마? 불러. 여기 34, 35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해되는데. 그죠? 그래 놓고 이게 1, 2, 3, 4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야, 지금? 이해돼? 결국 이 새끼 몇 개인지만 찾아내면 되네. 이해되는데. 몇 개인지 나 잘 봐. 이렇게 얘를 따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새끼 여기 사이에 있는 거죠. 맞아? 이 새끼는 여기 사이에 있는 거지. 이 새끼는 요 사이에 있고 요 마지막 새끼는 요 사이에 있으니까 요 사이 개수 몇 개? 역시 9개죠. 이해돼야 한데. 이거 몇 개야 그러면? 18개죠. 이해돼야 한데. 그죠? 그럼 여기 얼마로 끝나? 18로 끝났겠네. 1부터 18까지 합해주면 되겠다. 이해돼야 한대요. 알겠지? 어? 됐어? 이렇게 하면은 좀 편하지 않냐고.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만 따로 보고 싶으면 이렇게 보셨어도 돼요. 자 보세요. 얘 특징 이거죠? 여기 2지? 얘 6이죠? 건너뛰어가면서 있죠? 공차가 얼마야? 4죠? 그러면 얘는 몇 번째인지만 찾아내면 되는 거 아니야? 얘 n번째라고 하면 초항이 2잖아. 2 더하기 n-1에 공차가 얼마? 4죠? 그게 34야 하면 n 나오겠네. 이해돼 안 돼? 그죠? 그럼 얘를 초항으로 보면 얘는 두 번째 항이고 얘가 몇 번째 항인지 나오니까 두 개씩 있으니까 항수 곱하기 2 하면 개수 나오죠. 알겠어? 자, 그 다음에 20번. 20번 보세요. 1이죠? 2, 4네요. 3, 4, 5죠. 맞죠? 4, 8, 12, 16이죠? 5, 6, 7, 8, 9죠. 이해돼?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6이죠? 그 다음에 12죠? 그 다음에 18, 24, 30, 36이죠. 몇 개 더 하래? 10개 더 하래지. 맞죠? 이거는 노가다를 떼서라도 맞아갖고 와야지. 고작 10개인데. 알겠죠? 자, 본인 식으로 구현하자면 이래요. 홀수, 홀수, 홀수랑 짝수가 규칙이 다르죠? 그러면 홀수 5개. 맞아, 안 맞아? 홀수항은 2K-1이라 쓸 수 있어, 없어? 홀수항 2K-1. 짝수항은 2K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짝수 번째는. 이해되는데, 홀수 번째. 1행, 2행, 아니, 3행, 5행,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럼 2K-1행은, 그죠? 2K-1행이라고 하면, 초항은 2K-1이죠. 맞아, 안 맞아? 그래 놓고 몇 개 더하는, 그 다음, 초항은 이거고, 항수 몇 개 더하는 거야? 몇 개? 1행은 1개, 3행은 3개, 5행은 5개잖아. 그러면 여기 2K-1개죠. 이해돼, 안 돼? 이해되지? 그리고 공차가 1인 등차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어떻게 쓰면 돼? 2분의 항수 얼마? 2K-1에, 이해되죠? 두 배의 초항, 4K-2죠. 더하기 항수 빼기 1. 항수 빼기 1의 공차. 인정? 그죠? 그러면 2K-1에 6K잖아. 6K-4니까 3K-2 이래 될 거고, 6K제곱에 빼기 7K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는데. 이해되죠? 짝수항 보세요. 짝수항은 2K로 시작하고. 맞아요? 무슨 수열이야? 등차수열이죠, 역시. 등차수열인데 이거 봐봐. 얘는 이런 특이한 애 4로 묶어내면 1, 2, 3, 4야? 맞아, 안 맞아? 얘는 6으로 묶어내면 1부터 6까지 합이지? 이해되는데. 그러면 얘는 2K로 시작하잖아. 2K로 묶어내면 1부터 2에서 어디로 끝나? 2K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러면 쟤는 2K 곱하기 2분의 얼마? 2K에 2K 플러스 1 이래 되는 거죠.
n n 플러스 1 짜잔 짜잔. 그래서 얼마? 4k 3승에 더하기 2k 제곱이죠. 이해돼 안 돼? 됐어? 통합이 되냐?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5까지 6k 제곱 마이너스 7k 더하기 2. 맞죠? 4k 3승 더하기 2k 제곱 이러시면 되겠네. 여기다가 1 넣으면 1행, 여기다 2 넣으면 3행, 여기다가 3 넣으면 5행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되는데 여기다 1 넣으면 2행, 여기다 2 넣으면 4행. 인정해 안 해? 2k 구한 거니까. 이해되지? 계산하시면 답이야. 당연히 홀수행과 짝수행을 다르게 계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지. 규칙이 다르니까. 이해되죠? 자, 21번 보세요. 자,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요. 맞아요? 네. 자,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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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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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자, 이 각이 지금 얼마인 거야? 12분의 파이야? 12분의 파이죠. 예, 여기가 중심이에요. 요 길이가, 요 반지름이, 아, 요 지름이 4래요. 알겠죠? 자, 그래놓고 지금,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여기 P가 이렇게 있대요. 이해되죠? 예. ADP 면적이 P가 동점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A지, 여기가 D야, 요 점이. 여기가 D, 여기가 A. 이 P가 동점이에요. ADP 면적이 최대래. 삼각형의 면적이잖아? 그죠? 자, 얘가 고정돼 있어요. 자, 쟤를 밑변으로 인식하자. 알겠죠? 그럼 높이가 뭐이면? 커야 최대 나오죠? 높이가 최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이잖아. 얘랑 평행선을 그세요. 평행선을 긋다 보면 이렇게 접할 때 있어 없어? 접할 때 있지. 여기가 P였을 때 이 길이가 제일 최대지. 이해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지? 저게 최대야, 제일. 그죠? 그럼 저때를 얘기하는 거죠. 저때 이때 뭘 구하래? 이 PD 이 새끼 제곱의 값을 구해봐. 이런 문제야. 알겠죠? 저 새끼 제곱의 값을 구해봐. 코사인 12분의 파이가 얼마라고 줬어요? 4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라고 알려줬어. 이거 이용하라지? 이해돼야 안 돼? 이해되죠? 잡으면 쉬운 거예요. 자, 이 새끼 있는데, 알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야 되는 보조선이 있어. 내가 접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 새끼 기본적으로 거야죠. 요렇게. 그럼 이거 수직인 거 인정하지? 이해돼야 안 돼? 저 기본적으로 거야 될 보조선이고, 그 다음에 DP 제곱 구하라니까. 이 새끼가 들어간 삼각형을 관찰해. 아하, 이 새끼야, 이 새끼. 이 새끼, 요 삼각형. 알겠어? 그러면 내가 요 길이 2 알고, 요 길이 2 아니까, 혹시 요 각을 찾을 수 있나 생각해보자. 알겠죠? 저 각을 찾을 수 있나 생각해보자고. 이해되지? 저 각을 찾을 수 있나 생각해보자고. 알겠죠?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봐봐. 요걸 요렇게 연장하면 높이가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최대라는 거. 그죠? 요 각이 얼마야, 요 각? 요 각은? 요각은 얼마야? 3분의 파이지?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여기는 3분의 파이 더하기 12분의 파이에요. 12분의 파이는 15도야 얘들아. 알겠죠? 얘는 60도인 거고. 이해돼? 그럼 요 새끼는 75도지? 이해돼? 그러면 요 새끼 보이죠? 요각. 요각이 15도지? 요각이 15도니까 요각이 얼마 나와요? 180 빼기 15도가 나오는 거죠. 이해돼 안 돼? 알겠어요? 그래서 DP 제곱은 2의 제곱에 2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2에다가 코사인 180 빼기 15 이렇게 돼서 이 새끼가 마이너스 코사인 15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야 안 돼요? 알겠어? 저기다가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돼요. 꺼주세요.